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의 이은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서버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그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통해서 서버의 각종 매트릭들을 수집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첫 번째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노드 익스포터를 포함한 여러 익스포터를 설치해 보고요. 그리고 아파치2와 MySQL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나오는 매트릭들을 수집해서 이를 시각화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수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습 때 진행했던 시스템과 동일하게 가상화된 우분투 18.04 LTS 운영체제와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동일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할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는 여러 익스포터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집하고 저장한 매트릭들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HTTP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우리는 그라파나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다루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오픈소스 기반이고요. 이 프로메테우스도 역시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으나 저희 실제 실습 진행할 때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빌드가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한 다음에는요, 각종 익스포터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기본적으로 바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익스포터,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익스포터들을 통해서 그 서비스의 매트릭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 소스에 맞는 익스포터들을 또다시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OS 시스템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노드 익스포터, 그리고 MySQL 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MySQL 익스포터, 그리고 아파치 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아파치 익스포터까지 설치를 해볼 건데요. 위두 개의 익스포터들은 프로메테우스에서 오피셜로 제공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앞에서 있었던 프로메테우스를 다운로드하는 링크에 같이 있습니다만, 아래에 있는 아파치 익스포터는 오피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GitHub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것들을 모두 설치하고 설정한 다음에 그라파나를 마지막으로 설치해서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를 받아다가 각각의 익스포터들의 쿼리를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습 환경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우분투 버전은 앞에서 18.04라고 적어뒀었는데 사실상 18.04보다 높은 버전이면은 모두 다 작동을 하고요. 현재는 20.04.3 LTS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에서 가상화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요. 만약 리얼머신이나 다른 서버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패키지 설치하는 과정에서 디펜던시 같은 것이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해가지고 따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익스포터들을 관리하는 프로메테우스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메테우스 홈페이지 가서 미리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검색하면요, 프로메테우스.io라는 사이트가 나오고 다운로드가 있네요. 다운로드로 가보겠습니다. 보면은 We provide pre-compiled binaries라고 하죠. 각자가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받아서 컴파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분투에서 실습하고 있으므로 프로메테우스 리눅스 AMD 64를 다운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뒤에서 사용할 익스포터들을 함께 다운받을게요. 우리가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 MySQL 익스포터, 또 리눅스 AMD 64로 다운받아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노드 익스포터 또한 리눅스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터미널을 열어줄게요. 자, 우리가 다운받은 위치로 가보면요,
정상적으로 MySQL 익스포터, 노드 익스포터,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정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tar.gz 파일이므로 tar 명령으로 압축을 풀어줄 텐데, 가장 먼저 프로메테우스 먼저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쳐주면요, 프로메테우스 폴더가 생겼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파일이 있어요. 콘솔 라이브러리스 폴더와 콘솔스 폴더는 프로메테우스가 웹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웹 파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프롬 툴은 우리가 실제로 프로메테우스를 실행할 때 혹은 관리할 때 사용하는 CLI 도구입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yml은 프로메테우스의 각종 옵션들을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제 이 파일들을 옮겨 넣어 줄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패키지들은요, 우분투에서 etc 아래에 패키지명으로 된 디렉토리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규칙에 맞게 해당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거기에 파일을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근데 etc라는 폴더의 소유자가 루트이므로 폴더를 만들 때꼭 슈퍼유저 권한으로 실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도 make 디렉토리 빼기 p etc 아래에 프로메테우스를 생성을 해줄게요. 암호를 입력해 줍니다. 본인의 계정에 암호를 넣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etc 아래에 프로메테우스 디렉토리가 생겼을 거고요. 이제 거기다가 콘솔 라이브러리스, 콘솔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YML 파일을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슈퍼유저 권한으로 하고요. 콘솔 라이브러리, 콘솔스,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yml을 어디다 옮겨주냐? etc에 프로메테우스 아래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디렉토리를 이제 바꿔볼게요. etc에 프로메테우스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파일이 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보기 전에 프로메테우스.yml 파일을 한번 볼게요. 프로메테우스.yml을 확인해보면은 여러 설정들이 있죠. 글로벌 설정, 스크레이프 인터벌, 이밸류에이션 인터벌, 얼러팅, 워크 파일즈, 스크레이프 컨피그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세한 것들은 영어로 주도 주석이 달려 있고, 프로메테우스 홈페이지 가면은 더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시스템에서 프로메테우스가 하나의 유저 그리고 하나의 그룹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유저와 그룹을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이때 sudo grubhead 빼기 두개 시스템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주면은요, 이제 그룹이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저애들 시스템 그리고 쉘은 노 로그인으로 해줄게요. user sbin 노 로그인. 그리고 그룹은요, 그룹은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생성할 사용자 이름은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줄게요. 이때 이노 로그인이 무엇이냐면요, 노 로그인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어카운트에다가 기본 쉘로 설정해주는 그런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프로메테우스를 정상적으로는 사용자로서, 우리가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노 로그인을 기본 쉘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프로메테우스 사용자와 그룹을 생성을 했으니까 이 etc의 프로메테우스 폴더를 프로메테우스 사용자의 권한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sudo chmod prometheus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가 etc의 프로메테우스죠. 점 빼기 r recursive 해가지고 안에 디렉토리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의 권한을 바꾸겠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메테우스로 소유권이 바뀐 것을 알수 있죠. 자, 이제 프로메테우스 사용자와 그룹까지 만들었으니 이 프로메테우스가 시스템 서비스로 동작할 수 있도록 우분투의 systemd에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 편의를 위해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주고요.
이제 수도수를 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수하고 자진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해주고요. 이거는 최신 업데이트네요. 자, 이렇게 루트로 왔습니다. 루트인지 확인하시려면 Who am I라고 치면은 루트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은요, etc의 systemd의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수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린 vi prometheus.service 해가지고 prometheus 서비스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부터는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systemd는 이 파일은 systemd에 맞는 규칙에 따라서 YML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description은 prometheus로 하고요. 그리고 want를 네트워크 온라인 타겟 그리고 after 네트워크 백의 온라인 점 타겟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다음에 실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요. 서비스에 유저를요, Prometheus로 작성해 줄게요. 그리고 Restart. 언제 이 서비스를 재시작할 거냐? On Failure. 실패했을 때 재시작해라. 라고 해주고요. Execute Start. 실행 명령어를 설정해 주래요. 우리는 etc 아래에 Prometheus 아래에 Prometheus라는 파일명으로 실행 파일이 있죠. 그리고서 역슬래시.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 표시입니다. 역슬래시 해주고요. 빼기빼기. config.file는 똑같이 etc에 prometheus 아래에 prometheus.yml이란 파일로 우리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storage.tsdb.path 라고 해주고요. 이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임시 파일을 그리고 저장된 매트릭 정보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경로를 정해주는 것인데, 그때는 var 라이브러리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줄게요. 이 디렉토리는 아까 전에 생성을 안 했는데 이거 설명하고 생성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web.console.template는요, etc에 프로메테우스에 콘솔스에 들어있고요. 웹에 콘솔.libraries는요, 템플릿에 s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etc에 프로메테우스에 콘솔 라이브러리 콘솔 아랫배기 libraries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web.listenaddress 이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어느 곳에서의 연결을 허용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요. 우리는 상관없이 모든 어댑터에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받아들여라. 포트는 9090 이런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웹점 external URL 이것은 나중에 홈페이지 주소를 네이버.com이나 구글.com처럼 호스트네임을 지정해줄 때 사용할 텐데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라도 사용하시게 되면 채워 넣으시면 되고, 우린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install이라는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wanted by multi-user.target라고 생성을 해줍시다. 이렇게 하면 WQ 해서 나와주고요.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잘 들어가 있으니 systemctl daemon reload를 한번 해줍시다. 그러고 systemctl 스테이터스로 한번 제대로 등록이 되었나 볼게요. 지금 로디드 제대로 정상적으로 로드되었고 인액티브 상태네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상황을 보면은 실행이 안 됐네요. 왠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다알 수가 없네요. invalid argument라고 여기 status 2에 invalid argument 되어 있죠. 자세한 정보는 전화했을 때 빼기 xe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올려보면 여기 프로메테우스 내용이 나오네요. 보면은 여기 나왔네요. 에러 오픈 바울 리브 프로메테우스 노 서치 올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멍청하게도 디렉토리 만든다 해놓고서 만들지 않았네요. 메이크 디렉토리 해줍시다. 바울 리브 프로메테우스 만들어주고요. CH1을 프로메테우스로 변경을 해줄게요. 이러고 다시 시스템 CTL 스타트 프로메테우스 해봅시다. 리스타트를 해줄게요. 그러고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프로메테우스를 해주면은요. 자, 이제 액티브 러닝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잘 들어왔네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한번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볼게요. 로컬호스트에 아까 전에 9090 포트에서 서브 중으로 했지요. 들어와 보면은 자,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짠 하고 나옵니다. 스테이터스에 타겟 들어가 볼게요. 타겟이 지금 한 개, 프로메테우스 한개 중에 한개업 상태인 것으로 나와 있죠. 라스트 스크레이프 3.968초 전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받아왔고,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12.1743ms라고 나와 있고, 에러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업으로 초록색으로 잘 나와 있네요. 자, 프로메테우스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제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익스포터들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가 아니라 사용자실로 다시 넘어와서요. 다시 다운로드 받은 곳으로 가볼게요. 아까 프로메테우스는 설치를 했죠? 그 다음에 노드 익스포터를 설치를 해 볼게요. tar xf 노드 탭 해주면은 이제 노드 폴더가 생겼죠? 노드 익스포터에 들어가 보면요. 이번엔 간단하네요. 노드 익스포터 하나밖에 없어요. 프로메테우스 폴더 아래에 이 익스포터들을 담을 수 있는 디렉토리를 또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루트 쉘로 넘어와서요. 여기 who am I 쳐보면 루트죠? 루트 쉘로 넘어와서 make 디렉토리 100ep etc의 프로메테우스 아래에 exporter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chown 프로메테우스 프로모 메테우스 etc의 프로메테우스의 exporters 해가지고 폴더 권한을 바꿔줄게요. 하지만 제 계정 엔학은 프로메테우스 그룹이 없기 때문에 저 폴더에 옮길 수 없으므로 수도 권한으로 옮겨줍시다. 노드 익스포터를요, 어디다가 옮기냐? 수도 무브 노드 익스포터 etc의 프로메테우스의 익스포터스 아래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그러고요, 저 폴더로 가봅시다. 프로메테우스의 익스포터스에 가보면은 노드 익스포터가 들어왔죠. 엔학의 엔학으로 사용자와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이도 바꿔줍시다. 플러스의 노드 익스포터로 해주고요. 이제 노드 익스포터를 위한 시스템 D 이제 노드 익스포터를 위한 시스템 D 서비스에도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네, 지금 노드 익스포터를 현재 프로메테우스 아래에 익스포터스 아래에 이렇게 노드 익스포터가 위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메테우스처럼 systemd의 서비스로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systemd 서비스에 등록하려면 아까 전에 프로메테우스 서비스를 복사를 해서 노드 익스포터 점 서비스로 카피를 해줍시다. 그리고 노드 익스포터를 봅시다. 자, 디스크립션은 프로메테우스 노드 익스포터라고 적어져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고요. 유저는 그대로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시작할 프로그램은 etc의 프로메테우스의 exporters 아래 노드 익스포터죠.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줍니다. 그리고 systemctl daemon reload systemctl start 노드 익스포터 해주고 상태를 확인해 봅시다. 노드 익스포터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체 호스트에 9100 포트로 작동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로컬 호스트에 9100 포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노드 익스포터라고 정상적으로 뜨고, 매트릭스 눌러 보면은 여러 매트릭들이 쭉 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면은 뭐 VM 스탯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소켓 스테이터스, 스크래프 컬렉터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노드익스포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ETC에 프로메테우스로 돌아와서요. sudo vi prometheus.yml 해서 새 타겟을 추가를 해줍시다. 여기다가 job 위에 거랑 맞춰서요. job 네임은 노드 익스포터. 여기를 좀 띄워볼까요? 보기 편하게. 이러고 static configs의 target는 localhost의 9100입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systemctl restart prometheus를 해서 prometheus를 재시작해 줍시다. 자, 재시작해서 다시 타겟으로 가볼게요. 재시작했으니까 아직 타겟이 안 올라왔고 unknown 상태. 좀 있으면 업으로 바뀌겠죠? 프로메테우스 업으로 바뀌었고 노드 익스포터도 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업으로 바뀌었고 돌아가 봅시다. 그래프에서 노드라고 검색해 보면은 아까 전에 했던 노드 익스포터에서 나오는 매트릭들이 쭉 보이게 되네요. 그 다음은 이제 MySQLD 익스포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운로드 폴더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tar-xf MySQLD 익스포터 해가지고 압축을 풀어주고요. MySQLD 폴더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도 간단하게 MySQLD 익스포터가 하나 있네요. sudo copy MySQLD 익스포터를 etc에 prometheus의 exporters 아래에 복사를 해줄게요. 그럼 다시 etc에 prometheus 익스포터로 가보면은 이렇게 MySQLD 익스포터도 배치를 했습니다. MySQL 익스포터는요, 여러 가지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 정보들을 어느 정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sudo vi my.config.cnf예요. config을 해서 열어주고요. YML처럼 클라이언트 필드를 만들어주고, 유저는 유저 패스워드 호스트 이렇게 적어줍니다. 우리는 아직 계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sudo MySQL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루트로 접근을 해주고요. 이제 익스포터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MySQLD 익스포터에 검색을 해보면요, GitHub에 추천하고 있는 익스포터의 권한이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Create user exporter, localhost에만 접근을 허용하라고 하고, 패스워드로 identify 하고, 그리고 max user connection을 3개로 제한을 해달라고 하네요. recurrent 여러 권한들, 그리고 모든 테이블과 모든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요. 익스포터의 localhost에게 권한을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MySQL, MariaDB의 모든 버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Max User Connections는 MariaDB 10.0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MariaDB 고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Create죠. Create User Exporter Localhost에서 접근하는 Exporter 저런 권한을 계정을 만들 거고요. identified by 패스워드는 테스트 1234로 할게요. 비밀번호는 꼭 유추하기 힘든 것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connections 3개로 제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grunt process replication client select on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 to 익스포터의 localhost localhost에서 들어오는 익스포터에게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요, show grants for exporter localhost에 주면요, 권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해시돼서 잘 들어갔네요. 테스트 1234라고 비번 적어놨고요. 이제 이거를 my.config에 적어줘야 합니다. my.config 해주고요. 유저는 아까 전에
익스포터였죠. 패스워드는 테스트 1234를 했고요. 호스트는 로컬호스트가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MySQLD 익스포터 하는데 config 파일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내려보면은 config 파일에 패스를 오버라이드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config.myconfig라고 나와있네요. config.myconfig는 etc의 prometheus의 exporters의 my.cnf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listening on address 9104번 포트에서 리슨하고 있답니다. 가봅시다. 9104번 포트. 네, MySQL exporter 떴고요. 매트릭을 보면은 잘 뜨네요. MySQL의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까지 잘 불러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접근했을 때 이곳에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my.cnf 파일에 호스트 네임이나 뭐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잘못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은 컨트롤 C 해서 강제로 꺼주고요. 얘도 이제 systemd에 서비스로 등록을 해 볼게요. 카피 노드 익스포터를 MySQLD 익스포터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MySQLD 익스포터를 수정해봅시다. description은 노드 익스포터가 아니라 MySQLD 익스포터로 바꿨죠. 그리고 익스포터스에 우리는 MySQLD 익스포터스고요. 익스포터이고요. config.mycnf는 etc의 prometheus의 exporters의 my.cnf입니다. 저장해주고요. systemctl daemon reload 해주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폴더 권한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chown prometheus prometheus etc의 prometheus 하고 빼기 r 대문자 r 옵션을 줘서 모든 하위 파일의 소유자를 모두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루트였던 것들이 이제 프로메테우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줍시다. systemctl start mysqld exporter 하고 systemctl status mysqld exporter 해주면은 전원적으로 작동을 하네요. 9104 포트에서 서버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새로 고침 한번 해서 매트릭들 잘 뜨는지 확인해 보면은 그대로인 거 봐서는 잘 뜨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스테이터스 보면은 이제 오류 내용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프로메테우스가 수집해가는 정보에 넣어줘야겠죠. sudo vi prometheus.yml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잡을 추가를 해줍시다. 잡 네임 mysqld exporter 해주고 static configs의 target는요 localhost 9104 포트가 되겠습니다. 저장해주고 다시 systemctl restart prometheus 해줍니다. 그러고 매트릭에 타겟이 잘 뜨나 확인해 볼게요. 방금 막 재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겟이 잘 뜨지 않고요. 기다려 보면은 이제 MySQL exporter도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좀 기다려 보면은 업으로 바뀌겠죠. 노드 익스포터는 벌써 업됐고 네, MySQL exporter도 업이 됐습니다. 그래프 가서 MySQL 검색해 보면 아까 없던 MySQL에 대한 매트릭들도 쭉 받아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치 익스포터를 받을 건데요. 아파치 익스포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익스포터 검색해 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GitHub가 뜨네요. 아파치 익스포터 for Prometheus라고 되어 있고 도커 풀이 3.3밀리언인 거 봐서는 어느 정도 믿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맨 위로 올라와서 릴리즈에 가줍니다. 레이티스트 버전이 0.11.0이네요.
여기에 저의 시스템에 맞는 리눅스 AMD 64로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똑같이 파일 저장해주고 CD 그레이브의 슬래시 다운로드로 가서 확인해보면 아파치 익스포터도 있네요. tar xf 아파치 탭 해주면은 아파치 익스포터도 압축이 풀렸고요. 들어가 보면은 아파치 익스포터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수도 카피 아파치 익스포터를요. etc에 프로메테우스의 익스포터스 안에다가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도 chown 프로메테우스 etc 프로메테우스 아래에 익스포터스 아래에 아파치 익스포터 권한도 바꿔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etc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스 가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익스포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파치 익스포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GitHub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확인하러 가봅시다. 보면은 아르기먼트들이 많이 있네요. Telemetry Address 9117 포트에서 기본으로 서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스크레이프 URI가 localhost의 서버 스테이터스의 author로 되어 있네요.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아파치 서버의 상태를 긁어오는 것인데, 우리 아파치 서버도 이곳에 작동을 해야겠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링크에서 탭으로 열기 해보면은, 네, 우리 아파치가 자동으로 서버 스테이터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뜨지 않는다면은 본인의 아파치 서버가 어느 곳에서 서버 스테이터스를 서버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스크레이프 URL을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것도 systemd로 등록을 해 볼게요. 카피, 마지막으로 등록한 MySQL 엑스포터를 카피를 해서요. 아파치 익스포터로 서비스로 카피를 해줄게요. 그리고 vi 아파치 익스포터 해주면은 디스크립션은 아파치 익스포터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경로도 MySQL 익스포터가 아니라 아파치 익스포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MySQL 익스포터에 대한 컨피그니까 지워주고요. 빼기빼기 스크레이프 URI는 아까 전에 이거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저는 테스트용에서는 지금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텐데, 만약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실 분들은 아파치 설정에 맞춰서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저장하고 나와주시고, systemctl daemon reload.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스타트 아파치 익스포터 해주고요. systemctl 스테이터스까지 확인해 봅시다. 켜지지가 않네요. 왜일까요? 전화 CTL을 가보면 되겠죠? CTL, 다시 XA를 확인해 봅시다. 쭉쭉쭉 올려보면은, Unknown Long Flag Scrape. 아, 오타를 했네요. 또, Scarf로 오타를 했네요. 다시 아파치를 확인해 봅시다. Scarf가 아니라 Scrape URI인데, 한번 전화 실수를 하죠. systemctl 데모 리로드 해주고요. systemctl 리스타트 아파치 익스플로터 해줍니다. 그리고 systemctl 스테이터스 아파치 익스플로터를 해보면은 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스크래프 URI 제대로 들어왔고 9117 포트에서 서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로컬호스트에 9117 9117 아이고 가보면은 아파치 익스포터 잘 뜨고요. 매트릭 가보면은 아파치 데이터들도 잘 긁어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됐네요. 그럼 이제 또 다시 프로메테우스에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cd.점점하고 sudo vi prometheus.yml 빨리게 갈게요. 끼워넣기 job name 여기다 아파치 익스포터 적어주고요. static configs targets는 localhost에 9117이었죠. 저장해주고요. systemctl
리스타트 프로메테우스 해줍니다. 그러면 타겟의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파치 익스포터까지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업이 될 때까지 좀만 기다려 볼까요? 아예 아파치 익스포터, 노드 익스포터, 프로메테우스까지 전부 다 업 상태로 변경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메테우스와 세 가지의 익스포터를 설치를 했고요. 이제 그라파나를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라파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를 바라다가 시각화를 하는 도구라고 하였죠. 이제 그라파나를 설치할 텐데 검색을 해봅시다. 그라파나 인스톨레이션 우분투 온 우분투 검색해주면요 이렇게 인스톨러는 데비안 우분투라고 그라파나에서 제공하는 도큐먼트가 나오네요. apt 레포지토리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내려보면 네 OSS 버전, 우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할게요. 먼저 sudo apt get install 여기에 y apt port https 백에 y 옵션을 줬기 때문에 설치할 건지 물어보지 않고 바로 설치를 합니다. 다음 것도 진행을 해줄게요. 하고 wz 백이 0 빼기 https packages.grafana.com의 gpg 키를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아 빼기 0이 아니라 빼기 5였네요. 아 이런 거 헷갈리기 좋아요. 하면은 네 OK가 떴어요. 그러고 edit this repository for stable releases 해가지고 stable release를 받을 거면은 이 코드를 실행을 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이 코드를 복사해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할 때 꼭 명령 한번 확인하시고 엔터 치시고요. 넣어졌고 이제 apt-get update하고 install 그라파나를 해달라고 합니다. apt-get update 해가지고 패키지를 갱신을 하고요. sudo apt-get install grafana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grafana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설치 스크립트와 그리고 패키지들을 받고 설치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grafana를 설치하게 될 겁니다. 언패킹 grafana 하고요. 네, 되었는데 홈 디렉토리에 grafana를 만들지 않았고 Not starting on installation, please execute the following statement to configure Grafana to start automatically using systemd. systemd 서비스를 통해서 Grafana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configure 설정을 할 거면은 이 명령어들을 실행해 달라고 하네요. sudo bin systemctl daemon reload를 하고요. sudo bin systemctl enable Grafana 서버를 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sudo bin의 systemd ctl start grafana server 해주고 grafana 서버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status를 한번 볼게요. status grafana server 해주면은 잘 돌아가고 있네요. http 서버 listen 3000번 포트에서 http 프로토콜로 listen하고 있답니다. 가볼까요? 로컬호스트의 3000번 포트 가보면은 자 로그인하라고 뜹니다. 근데 로그인 설정한 적이 없는데 모르겠죠. 한번 확인을 봅시다. 쭉쭉 내려보면은 그라파나를 1024번 포트보다 아래에서 실행할 때 이니티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 뭐 바이너리를 이용해서 실행할 때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안 나오네요. getting started로 가볼까요? 로그인. 아 여기 나와 있네요.
under login 페이지 enter admin for username and password라고 하네요. admin 쳐서 기본 변경 기본 패스워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패스워드는 변경하라고 하네요. 저는 테스트 1234로 통일하겠습니다. 1234 submit 저장하남 해보면은 자 그래프하나에 접근을 했어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 아래에 들어가서 preferences 아니네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좀 둘러봅시다. 설정에 데이터 소스가 있네요. 그래서 add 데이터 소스를 해주고요. 우린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할 거죠. 제일 위에 있네요. 프로메테우스 로컬 기본값으로 우리 프로메테우스는 로컬호스트에 9000번 포트가 맞나요? 네, 아, 9090번 포트네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9090번 포트로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건들 것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프로메테우스를 보안을 하고 싶으면은 보안을 설정하고 싶으면은 여러 옵션들을 설정해서 이어서 그 보안 옵션에 맞게 설정해 줘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Save and Test 눌러보면은 Working 한다고 잘 나왔네요. 자,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데이터 소스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위에 Add Panel 눌러가지고 Add a New Panel 해볼게요. 이제 프로메테우스 데이터 소스가 잡혔죠? 매트릭 브라우저 가보면은 여러 매트릭들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한번 저는 시스템의 메모리로 메모리 free라고 검색하면 나오려나요? free memory memfree 노드에 노드 메모리로 검색해 볼게요. 노드 메모리 검색해 보면 쭉 나오는데 쭉쭉쭉쭉 보면은 memfree bytes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보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른 쪽을 클릭하면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메모리 프리 했던 것들이 이렇게 점점 프리 메모리가 떨어지고 있네요. 아마 제가 탭을 계속 열어가지고 점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퍼센티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전체 메모리에 비해서 프리한 메모리가 얼마나 있는지 나누기 노드 메모리 나타났네요. 메모리 토탈이 있을까요? 맴 토탈 있네요. 맴 토탈 바이트 하고 한번 다른 데를 클릭해 보면은 변경이 됐네요. 전체에 비해서도 메모리 프리는 그대로네요. 왜냐하면 메모리 토탈은 시스템 켜져 있을 때 바뀔 리가 없죠. 전체 메모리는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 메모리가 전체 메모리 중에 여유 공간이 있던 메모리가 43.4%였다가 지금은 29.7%까지 여유 메모리가 줄어들었네요. 한번 다른 탭들을 제거를 해가지고 이게 줄어드나 다시 메모리가 복구가 되나 확인해 볼게요. 라스트 30분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어플라이에서 나가 보고요. 이렇게 뷰도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설정에 가보면은 여러가지 설정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조합을 해서 우리가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을 계속 눌러볼게요. 탭을 닫으니까 여유 메모리가 다시 늘어났네요. 노드 익스포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패널을 꾸밀 수도 있고요. 익스플로러 같은 데 가보면은 여기가 아니네요. 인터넷에 프로메테우스 아니죠.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대시보드 샘플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은 대시보드 해가지고 나오네요. 한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노드 익스포터를 썼죠. 프로메테우스로
검색을 해보고요. 프로메테우스가 하나밖에 없네요. 알겠네요. 프로메테우스로 검색을 해보고요. 컬렉터를 노드익스포터 한번 선택해 볼게요. 노드익스포터 풀이라고 나와 있는 대시보드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봐서 오버뷰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스템 매트릭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사용을 해 볼까요? 그러면은 How do I import this dashboard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가보면은 아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포트에 들어가서 grafana.com의 아이디로 받아올 수 있네요. 자, 이 아이디를 카피를 해서요. 프로메테우스에 돌아가서 여기 크레이트에 임포트가 있네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로드 보면은 네, published by RF Rail이라고 나와 있고 Node Exporter Full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서비스를 이렇게 넣어주고 임포트 해보면은 네, 제 서버에 맞게 이렇게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타임 6.1시간, CPU 카운트 1개, 메모리 베이직, CPU 베이직도 쭉쭉 나오고요. 디스크 사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쭉쭉 나오고 엄청 많네요. CPU 사용량도 나오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나오고 디스크 스페이스, 디스크 IO, 유틸라이제이션, 시스템 프로세스 가보면은 프로세스 카운트로 나오고요. 포크, 메모리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네요. 이 많은 데이터들을 노드 익스포터가 받아가고 노드 익스포터가 이것을 프로메테우스에 주고 프로메테우스는 이를 저장하고 다시 이 그라파나에 가져와서 시각화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오늘 그라파나를 이용해가지고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각종 익스포터들을 이용해서 그라파나에다가 데이터 시각화를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